예, 오늘 6월 23일입니다. 아침 일찍. 이제 7차 강제인가? 그런 사이드 강제도 하고, 또 우리 학교 공부하는 날이라서 빨리 약을 살포하고, 공부도 하러 가려고 오늘 일찍, 예, 집에 출발합니다. 다 4시 56분, 아직 다시 안 됐네. 공기가 상쾌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참 다시 있나서 맨날 밥 먹고 10시 출발 7시부터 일했었는데 이제 해가 어서 많이 떠오릅니다. 딱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아, 여름에는 고온기에 농약을 살포하면 약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서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고, 특히 칼슘은 더 아침 일찍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저녁에 오후에 하시든지. 여기 농민들은 시원할 때 하고, 더우면 쉬고. 또 오늘 제가 학교 가는 날이라서 잠깐 아침 저녁으로 3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고, 낮에는 놀죠. 아, 솔직히 한낮에 더울 때 일 못합니다. 그렇게 뭐 제가 사장이니까 제가 하고 싶다 하고 일할 쉴 때 쉬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고, 또 이거는 정년 퇴직도 없고 제가 이제 건강이 가능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맹태라든지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 심하죠. 저도 그런 직장 생활을 한 25년 했네. 마지막 직업으로 제가 사농부를 선택했는데 저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 열심히 하고, 이제 제가 건강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지막 직업인 사과농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 온다기에 지금 제가 장마 오기 전에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사이드하고 신기록띠 나방약 하는데, 자, 지금부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신경 쓰고 하셔야 됩니다. 아, 해가 어서 많이 들어올 거네. 자, 농장으로 갑니다. 고고씽. 예? 15분 만에 농장에 왔네요. 어휴. 자, 미야비우지 관련시간입니다. 연어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제 열매가 살살 보이네요. 자, 오늘 7차 방제 후론사이드 신기록띠 살포할 겁니다. 예, 농장에 왔습니다. 이제 약을 살포하려고 해. 이제 사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모레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꼬꼬. 예, 7차 방제. 후론사이드하고 저는 신기록띠 나방약 맞았습니다. 앞에 차수에 응애약하고 나방약이 들어갔고, 노린자약이 들어갔고, 요번에는 이제 그 띄고, 이제 다음 차수에는 응애약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됩니다. 응애약 한 이전에 세번 맞추면 응애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제 참 어렵죠. 갈반하고 탄저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참 방제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방제 노하우, 소독하는 노하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키가 큽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상부 쪽에 바람이 불면 약이 안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기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기존 나온 에스테기는 그 뭐 배에 맞는 Y자 수형, 덕형 그 게시맹에 맞는 방제기입니다. 지금 우리 밀식하고 이런 데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상부까지 바람이 불어도 약이 충분히 갑니다. 탄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제기를 이렇게 했고, 노즐도 보면은 위에는 좀 멀리 나가는 대포 노즐이라 하는 건데, 이태리 끄고 밑에는 또 미세 노즐을 해서 이 나무 열관에서 50에서 1m 나가게 그렇게 압력하고 펜을 하고 이래 조절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 노하우 그렇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탄저나 뭐 갈반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탄저도 그렇게 고생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관검사가 호지. 오른쪽에는 미야비 호지. 네, 요즘 우박들이 많이 와갖고 막 불안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커피 한잔하고 방제도 하고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요런 애가들은 떼야 됩니다. 잠깐. 지금 저 못다르크는 애가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뭐 지금부터 그렇게 수확할 때까지 가면 됩니다. 진짜 원래 농사 이제 반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왼쪽은 황금사가 아 작년보다 크기나 모양이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단부는 영안 좋고 상단부는 조금 나은 편이고 역시 뭐 중심하고 측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미야비우치 또 지금 열매가 많네. 어우, 저 왜 이거 따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은 공부하러 가는 날이라서 일찍 4시에 일어나갖고 와서 방제하고 소독하고 다 끝나고 이제 잠깐 돌아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서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 새로운 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벌어갖고 많이 모아놓으면 좋고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걸 목표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죽을 때 진짜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뭐 체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체력이 될 때까지 제가 마트 마지막 직업 사과농부의 직업으로 열심히 아 잠깐만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바람처럼 가는 게 저는 꿈입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원래도 이제 맛있는 사과가 황금사과는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후진 5개월 홍로는 한 두 달 조금 더 하면 이제 맛볼 수 있죠. 홍로, 황금사과, 후진 이런 식으로 이제 출하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후회도 없습니다. 뭐 안 좋은 환경 원래 진짜 냉해설이 많고 힘든 환경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장마가 얼마나 길지 막 좀 걱정됩니다. 제가 보면은 집수를 해놨죠. 이 나무 일간마다 이 공간이 다 있고 다 와서 모아서 지금 펌프로 빼냅니다. 장마가 심하면은 제가 펌프로 빼냅니다. 이게 3일 물에 잠겨버리면 뿌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잎이 떨어지고 할 농사를 망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긴장입니다. 이제 풀도 적당히 키워서 비가 오면은 막 청산시키는 역할. 를 하게 좀 놔두고 해. 막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방제하고 배수 관리 막 잘해야 이 여름을 무사히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 방제하고 잠깐 막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골드가 좀 숫자가 많긴 많네요. 많은데. 천천히 가면서 이제 최종 적발을 할 겁니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이걸로 이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떠오르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아침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공기가 상쾌하 좋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 예, 감사합니다.